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가장 많이 낭비된 보험료는? 와, 낭비된 보험료 월 170만 원. 이거 총 납입기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? 네, 심지어 이게 가족분들의 전체적인 보험료가 아니고요. 시청자님 한 분 보험료였죠. 네, 180만 원 좀 넘는 돈을 내고 계셨는데 네? 필요 이상으로 가입하셨던 진단금이나 갱신형, 뭐 역마진단보들까지 굉장히 낭비되는 보험료가 한 17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. 네. 월 17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걸 20년으로 따져보면 4억 8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이제 낭비됐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. 네, 기억이 납니다. 잘못된 보험 때문에 부부관계까지 나빠졌다고 했던 그분,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. 오늘 중간점검 의미로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부부 사이 문제 없으신 거 맞죠? 보험 정리하고 아주 저희는 깨가 쏟아지고 있어요. 아유, 그때 사실 제가 정말 마음으로 너무너무 걱정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 보험료만 180만 원이었는데요. 더 놀라웠던 거는 연락을 주셨을 때가 이미 보험 점검을 세 번이나 받고 난 뒤였다는 사실. 그 맞죠, 어머니? 네, 주변 네. 상담도 많이 받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네. 그때뿐이고 보험료는 자꾸 오르니까 나중에는 남편도 아주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보험 보따도 못 꺼내게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. 아, 보쌈 먹을 때 어떡하라고 보따도 못 꺼내게 하고. 근데 저희가 보험료를 얼마로 바꿔드렸었는지 정확히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. 네, 10만 원이요. 네, 맞습니다. 다행입니다. 네. 정말 저희가 봐드린 지 한 넉 달 정도 지났는데 바꾸고 나서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? 아, 그럼요. 보험만 바꿨는데 사는 게 달라지더라고요. 저러던 돈으로 뭐도 하고, 요즘 정말 살만 나네요. 네, 시청자님, 지난번에 저희가 상담해드렸을 때 아주 네. 대표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이나 저희가 요거는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갱신형 부분들도 있었고 내시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작은 것도 많았었고요. 그다음에 만기도 좀 짧은 편이었고 저축보험도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배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남들 뭐 3%, 5%의 수익을 낼 때 1%, 2%밖에 받지 못하는 구조의 상품들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보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나가시던 거에 절반 정도로 줄여드린 거고 저축성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바꿔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노년에 쓰실 수 있는 정도로 다시 재배치를 해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은 당장에는 월납 보험료가 좀 줄어드신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좀 연세가 드시고 이제 10년이나 15년쯤 지나고 나시면 아 이게 잘 배치돼서 이렇게 좀 더 나아졌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 남편분이랑 뭐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누리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너무 행복한데요. 자,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. 앞으로도 보험 잘 유지해서 네, 건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행복하세요. 네.